네,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고 집중 조명해보는 수도권 인물 탐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물은 이재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에 이재현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선임됐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따르면 매립지 공사 신임 사장에 응모한 8명 가운데 지난 20일 최종 후보 3명에 대한 면접에 이어 21일 이재현 전 실장이 최종 선임됐다고 밝혔는데요. 임기는 3년입니다. 이 사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와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기술고시에 합격해 지난 2007년 환경부 재정기획관, 제25대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장, 그리고 환경부 기획조정실 실장을 마지막으로 지난 9일 명예 퇴임했습니다. 이재현 사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부 신세대의 최고 선봉장으로서 상하수도 정책관으로 4개월 남짓 활약하다 정책실장을 거치지 않고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했는데요. 대기보전국 교통공해과장을 역임하다 3년간 케냐 나이로비 소재 유엔 환경계획에서 파견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지난 22일 이 사장의 취임식을 열려고 했지만 노조의 낙하산 인사 임명 반대 투쟁으로 무산됐는데요. 결국 어제 가까스로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2000년 설립된 매립지 관리공사 초대 이정주 사장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박대문 전 사장은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출신이고 지난달 중도 사퇴한 송재영 사장도 환경부 전 환경정책실장 출신입니다. 이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노조와 인천시민단체는 그동안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이 환경부 출신 등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면서 이재현 사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노조 역시 환경부가 이 사장을 임명한 것은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시키려는 수순이라며 이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어 수도권 매립지 공사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인물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인물탐구 두 번째 인물은 박목월 시인입니다. 박목월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박목월 시인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전시회가 열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박물관은 내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양대학교 박물관 3층 테마 전시실에서 구름의 달 가듯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한양대학교 박물관은 한양의 인물 그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한국 서정시의 한 영역을 개척한 박목월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소개하고 교육자 박목월에 대해 다각도로 조명할 예정입니다. 박목월은 40여 년을 쉼없이 시에 몰두하며 고유의 시 세계를 구축했는데요. 1960년부터 작고하기 직전까지 20년 가까이 한양대에서 재직하며 이승훈과 허영자, 오세영, 신달자 등 많은 문인 제자들을 길러낸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박목월 시인은 북에는 김소월, 남에는 박목월이라는 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서정시를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향토적이면서도 섬세한 서정이 살아있는 시로 한국 서정시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번 전시는 박목월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 스승으로서 박목월의 삶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된다고 합니다. 전시회에선 박목월의 장남 박동규 서울대 교수가 소장한 미발표 시고가 최초로 공개되며 이밖에 초판본 시집, 수필집, 친필 원고 등이 전시됩니다. 또한 교수 신분증과 이력서, 월급 봉투 등 한양대 재직 시절의 유품도 볼 수 있는데요. 자상하면서도 엄격한 스승 박목월의 모습이 담겨있는 제자에게 직접 쓴 손편지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내일 오후 1시 30분에는 한양대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박목월 문학의 재인식과 현재성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되는데요. 박목월의 문학 세계에 대해 심도 깊게 살피고 나아가 그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기억의 방향을 탐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박목월의 시에 한양대학교 설립자인 백남 김현준이 곡을 붙인 가곡과 그가 육성으로 낭송한 시집, 시도 직접 들어볼 수 있는데요. 참석자들에겐 두 예술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발간된 책과 또 박목월 시인의 육성, 신앙송 CD, 책갈피 등이 증정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인물탐구였습니다.